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었다는 말씀을 바울 선생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 한 120년 전인데 5천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 백성 중에도 하늘나라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역사하신 것이 불과 120년 전입니다. 여러분, 120년 이전에 태어났으면 선택도 못 받고 버림받고 말았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세우시는데 들어올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택하고 저 사람은 안 택했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많이 택하시고 다른 나라는 많이 안 택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올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신랑이 많은 여자들 중에 자기의 아내를 선택하는데 그 신랑이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 선택했습니다. 근데 다른 처녀들이 왜 나는 안 택해요? 왜? 당신 무슨 권리로 나는 안 택해요? 그 웃기는 소리 아닙니다. 그렇죠? 신랑이 신부를 선택할 주권이 있어요. 그럼 신랑은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택했고 나는 너를 원치 않은데 왜 잔소리가 많으냐? 물러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깜짝 놀라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복권에 당첨되어도 좋아서 뛰는데 이건 복권 당첨된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은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 육체 속에 사는데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이 없지요. 육체만 따라서 살다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는 육체 속에 죽은 영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영은 어디 합니까? 영원한 영혼의 무덤인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혼의 무덤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그곳으로 다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섬기는 영혼이 이 육체 속에 삽니다. 육체는 늙어지죠.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다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 속에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영혼은 떠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열두 사도들이 계시고 선지자들이 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고 다윗이 있고 요셉이 있고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그곳에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 중에 한없는 즐거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지만은 아무나 전한다고 다 구원받지 않지 않아요. 우리 경험상 열심히 전해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전하면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은 믿고
하나님이 만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해야 만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문이 열린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거룩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는데 나라가 달라져요. 영적인 나라가. 옛날에는 흑암의 나라였었는데 흑암의 나라는 더러운 귀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더러운 나라입니다. 마귀가 있는 나라에 사는 것은 다 더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계는 다 더러운 것이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더러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느 구석에 가도 냄새가 납니다. 뭐 화장실의 앞자리에 냄새가 들라고 뒷자리에 냄새가 드나는 것도 아닙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요사이 신식 화장실은 안방보다 더 깨끗하니까 괜찮지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살던 들 화장실 말입니다. 그냥 파놓고 난 다음 그 나무 두 개만 딱 걸쳐놓은 화장실. 아예 매일 같이 가면 고개를 해야 돼요. 안 빠지게. 거기에는 냄새가 어느 곳이나 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냄새가 나게 돼 있고 꽃밭에 가면은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환경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은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오면 모든 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더러운 나라, 깨끗한 나라, 추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태감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하늘나라의 힘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힘에 붙잡혀요. 뉴올리언스에 홍수가 밀어닥치니까 별 도리 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교육받은 사람이나 교육 못 받은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할 것 없이 홍수에 다 음몰됐습니다. 별 도리가 없어 차별이 없습니다. 마귀의 나라에 속하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교육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모두 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더러운 나라에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나라에 점령되어서 그 더러운 백성이 되지.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면은 그에는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 다 사랑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므로 사랑의 나라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보혈이 씻어주시고 말씀이 씻어주시고 성령이 새롭게 해주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리고 하늘나라의 주흐름은 사랑입니다. 흑암의 나라의 주흐름은 미움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물론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행동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흐름이 미움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더러움과 미움으로 대표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찌할 수 없이 하늘나라에 머물러 있으려면 거룩에 지어져야 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요 사랑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큰일입니다. 안 되면 큰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향수를 품고 댕기면 별 도리 없이 향수가 배어나오게 되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 사랑의 영이 우리 영 속에 있으므로 이 영이 우리의 혼과 육체에 배어나오고 우리의 생활에 배어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나오면 큰일입니다. 안 나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짜 성도들이 많으니까요. 실제로 예수를 구주로 안 믿었으면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판은 썼지만은 실제 속에는 흑암의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악령이 들어있어서 더럽고 미움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더러움과 미움이 있어서 항상 더러운 대로 이끌려 나가고 시기, 분노, 질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항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움이 세상의 주류가 되고 늘 분쟁과 미움이 주류가 되는 것은 더러운 영, 미움의 영이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거룩한 영, 사랑의 영, 성령의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영의 점령을 더 깊이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 달라져요. 이러므로 정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구별하려면 거룩하고 사랑이 있느냐 더럽고 미움이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환경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늘 시기, 분노, 질투, 미움을 가지면 마귀의 영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소용없어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표를 안 내어도 그 사람 내용이 거룩하고 사랑에 넘치면 보면 틀림없이 예수 믿고 성령이 같이 계신 분인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허울이 중요합니다. 깍대기로는 이 교회 얼마인지 와서 앉아있어요. 깍대기로서는 예수 믿는 지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의 영인 악령이 들어와 있느냐 하늘나라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있느냐 그 영적인 퀄리티가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악령이 들어와 있느냐 성령이 들어와 있느냐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과 도덕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속에 들어있는 영입니다. 영.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영이 들어와 있으면 세상 따라가죠. 더럽고 미움으로. 성령이 들어왔으면 성령 따라가죠. 거룩한 사랑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의 싸움이거든. 이 세상의 영, 더러운 영, 미움의 영이 와서 우리를 자꾸 도전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나 거룩한 영, 사랑의 영은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의 세계로 끌고 가죠.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렇게 사는데 이제 우리의 그런 열매가 뭡니까? 거룩하고 사랑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게 된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고 사랑으로 임하여 있으면 긍휼과 자비가 있다. 긍휼과 자비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은 항상 긍휼과 자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만 긍휼하고 자비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3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부모님은 자식을 보면 항상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라는 것이죠. 어찌할 도리가 없이 부모는 그러한 마음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지어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쳐서 내가 당신 부모가 되려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긍휼과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배워라. 시험 쳐라. 외워라. 그건 머릿속에 시험 치고 외울 따름이지. 마음에 그 본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본질은 부모가 되어 보면 별 도리 없이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지요. 자식이 미웠고 못되게 해주고 싶고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항상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나는 그 우리 어머님에게 늘 느껴요. 우리 어머니 한 세 살인데 나보고 와서 심장 나쁘냐 내 심장 떼줄게. 어? 그 어머니가 실제로 심장을 떼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를 향한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른이 된 자식을 보고 아흔 넘은 어머니가 심장을 떼주겠는데 그 낡은 심장 얻어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래도 그 말 속에는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담겨 있어요. 저만 보면 그래요. 아이고 밥 먹냐? 아이고 뭐 안 먹어서 내가 걱정이다. 너 좀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 어머니 뒤에 있다가 눈을 깜짝깜짝깜짝깜짝 어머니 노래처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내 밥 먹는 것도 보지도 아니하시고서 먹는지 안 먹는지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이고 너 밥 잘 먹냐 아이고 안 먹지 못 먹는 것 같은데 어쩐지 밥 먹어라 뭐 해주고 그 왜냐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식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늘 마음속에 있어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면 그저 의무적인 사랑을 하죠. 아유 우리 부모님 건 사랑해야겠다. 그렇지 속에 꽉 체인 긍휼과 자식 자비는 없죠. 긍휼과 자비 배워서 안 돼요.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외워도 안 돼요. 노래해도 안 돼요. 그 속에 부모가 되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함도 사랑도 억지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들어오게 돼요. 세상에는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러움과 미움이 성품으로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성령이 와서 거룩함과 사랑의 성품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룩함과 사랑의 성품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늘 부상이 되기라. 부상이 되기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갖게 해서 미운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남편하고 가족들이 열심히 우리 교회에 남았는데요.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십일조 드리고 성수주의라고 하다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살림이 굉장히 부하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남편이 그만 놀러 다닌다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친구들 도박하고 방탕하고 외박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싹 망해버렸습니다. 그 빈손 들게 됐죠. 그 부인이 너무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서 저기 와서 감당할 수 없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남편이 미워 못 견디겠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자매님 이때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지 미워하면은 남편 점점 나빠진다. 남편은 타락해서 귀신이 도로 잡았기 때문에 도로 돌리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아유 그 마음이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자매님은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남편 흉보지 말고 구박하지 말고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식구들이 미워해 주기를 원합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쥐어박아주면 자기 타당합니다.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착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나 좀 때려. 욕 좀 해. 그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말미를 주면 안 돼요. 더구나 남편이 바람 피우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부인이 와서 바가지 끌고 주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막 부인이 와서 바가지 끌고 욕을 하고 그냥 취업받고 물건도 던지면 남편이 그거 좋아합니다. 왜냐. 네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바람 피운다. 네가 성격이 그렇게 고약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하고 같이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집에만 들어오면 시끄러우니까 내가 집에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좋아한다고요 남자들이. 그렇게 자꾸 해다오 속으로는 자꾸 해다오. 그러면 자기 타당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밤늦게 와도 아이고 여보 배고프지요. 밤늦게 들으면서 얼마나 고생하냐. 뭘 좀 차려서 먹여주고 아이고 물도 떠서 발도 씻게 해주고 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는 지금 미쳤냐. 지금 왜 나를 보고 저렇게 하냐. 그래서 오히려 욕하게 하려고 뭐라냐 잔소리하지만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해달라 그랬냐. 가만 내버려둬.
아이고 왜 그래요? 내가 당신 얼마나 좋아한다고. 얼마나 걱정이 돼요. 뭘 먹고 다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마치 벌레들이 끄적대기 밑에 있다가 들쳐놓으면 태양빛이 비치면 못 견디게 발버둥 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잘해주면 못 견딥니다. 왜? 자기 타당성이 없어요. 먹게 들어오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잘못한 것을 타당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을 9년 동안 아흘이 아닙니다. 9년 동안 술 먹고 와도 아이고 당신 얼마나 고생하느냐. 술 먹으면 꿀물 타주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줬어요. 9년째 그 남편이 부인 앞에 하루는 와서 꿀앉아요. 꿀앉고 큰 절을 하면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다 천사. 이런 천사하고 내가 살 줄을 몰랐다. 당신이 9년 동안 나를 욕을 해주기를 나는 원했다. 쥐어받고 당신 때문에 못 산다 그러고 이혼하자 그러고 고함고함 쳐주면 내가 얼마나 편했겠노. 그래, 네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도박도 하고 외도도 하고 바깥으로 돌듯 네 같은 인간하고 살기 때문에 나도 망쳤다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당신에게 자꾸 이렇게 애를 태우도록 고통을 줘도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고 참고 기도해주는 바람에 내가 쓸 곳을 잃어버렸다. 내가 더 이상 도박하고 세속으로 나가고 방탕할 수 있는 쓸 곳이 없다. 변명할 곳이 없다. 너무너무나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고 돌봐줄수록 나는 매일같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나는 항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절을 하고 나는 이제 당신 시킨 대로 하겠다. 내 남은 여생은 당신 조부살이 하겠다. 어떻게 할 거야?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 따라 나와서 요 사이는 얼마나 고분고분하게 그 부인을 사랑하고 잘해주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대적하고 고통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변명이 생깁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렇지. 그러나 자꾸 사랑을 해주면 마귀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지가 얼마 안 가지 며칠 하겠노. 그리고 사랑 못 해주도록 자꾸 보채고 보깨고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자꾸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주면 나중에는 마귀는 견디지 못합니다. 큰 소리를 치고 뛰쳐나갑니다. 아유 나 못 살겠다. 도저히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지 못하겠다. 마귀가 쫓겨나가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를 가져라.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 주먹으로 갚는 것보다 사랑으로 갚는 것이 가장 큰 원수 갚는 길입니다. 주먹으로 때리면 원수가 얻어맞고 같이 때릴 명분이 있지만은 때렸는데 같이 안 때리고 사랑을 해주면 또다시 때릴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위 사람들도 저런 나쁜 놈 봐라. 때린 것을 사랑해 주었는데 또다시 때릴 수 있냐.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잘해주는 것 정말 힘들어요. 그거 말은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나보고 하는 말이라고. 나도 날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여러분 먹이고 마시는 것이 힘들어요. 원수가 줄이면 잘 떼었다. 벌 받아봐라. 목마르면 말라 죽어라. 잘 떼었다. 아이고 고소하다. 그런 생각이 나지요. 그 원수가 줄일 때 밥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마셔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고요.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 뺨을 돌려대며 억지로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방법은 오른 뺨을 치면 나도 따라서 왼 뺨 때리고
속옷을 달라면 왜 속옷을 줘? 내 그 옷도 못 준다고 붙잡고. 오리를 가자면 왜 내가 심리를 가요? 오리도 안 가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으려는 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세상 방법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오른뺨 밤치면 만지고 왼뺨만 떨어지고 때리고 싶으면 한 번 더 때리십시오. 그 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가지고 가십시오. 속옷 뭐 오래 입던 거 때 묻은 거 줘봤자 값도 별로 안 나갑니다. 그 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 오리를 가자면 뭐 오리 가든 심리 가면 조금 다리가 아프겠지만은 그러나 심리를 가지고.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인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수련할 것이니라.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 행악자들은 스스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차원 높은 삶이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굉장히 차원 높은 삶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집안 삶에 있어서 더구나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일가 친척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 속에 있을지라도 한편이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면 언제나 그분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핍박을 놓고 짓밟히지만은 오래 참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나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남편, 시동생 할 것 없이 다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구원받게 하는 것 제가 비일비재로 보았습니다. 같이 싸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랑과 자비에서 오지 폭력으로 변화 안 됩니다. 협박하고 공갈하고 주먹을 때려가지고서 사람 변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벌써 온 세상을 다 구원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 병력을 때리면서 안 믿는 놈들 다 때려 죽인다. 안 엎드릴 놈 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엄미 명령이. 그러나 그것은 가짜로 엎드린 겁니다. 속에서 변화되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명에 겁이 나서 가짜로 엎드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늘어진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불의와 추악과 나의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건 아무 폭력도 없습니다. 협박과 공갈도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만이 넘쳐릅니다. 그 앞에 고개를 안 숙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초 당하사 되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요. 주먹이나 폭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어서 남편이 아내의 모든 바가지 끓는 것도 다 받아들이고 참고 불쌍히 여기면 나중에 그 아내가 남편에게 굴복합니다. 또 남편이 폭력을 행하고 악할지라도 아내가 너무 선하고 착하면 나중에 그 남편 아내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 세상에 완력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차원이 높습니다. 사랑에서 넘쳐나오는 자비와 긍휼은 완력보다도 차원 높은 힘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언제나 실험을 하고 있는데 힘 있는 자가 이기지 않습니까? 힘 없는 자는 집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기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먹, 물리적인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힘은 주먹의 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므로 주먹으로 대해올 때 우리는 사랑과 자비로 대하면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언제나 사랑과 자비의 힘이 이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생활에서 현재 눈앞에 볼 때는 부부간의 싸움이 나면 그냥 확 속을 뒤집혀주면 속이 시원합니다. 부부간에 싸움하면 할만 못할만 다 한다고요. 그건 왜냐? 남의 속을 뒤집혀 주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싸움했는데 무슨 자비와 긍휼로 싸움하는 사람 봤어요? 남편은 부인의 속을 뒤집혀 주고 부인은 남편 속을 상자까지 확 뽑아서 뒤집혀 주고 나중에는 후회할 값이 싸움할 땐 감정이 돋아서 그렇게 합니다.
누가 더 속을 더 많이 뒤집히냐 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둘이가 다 져요. 결국에는 냉전이 일어나고 결국엔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리적인 힘보다는 큰 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서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오른뺨 뺨을 치면 왼뺨 졸려야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는 양보를 하고 사랑과 긍휼하면 상대방이 볼 때 저거 참 웃기는 거네. 그래 얼마나 거룩하고 착하고 훌륭한지 보자. 점점 폭력을 더 강해도 점점 더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면 나중에 폭력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은 눈앞에 현재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장구적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 지금 카타리나도 미국을 강타했지만은 우리 한국을 지나간 태풍 그 이름이 뭐라 그랬지? 나비. 이제는 태풍 이름을 다 순하게 해서 옛날에 2년 전에 있던 것은 태풍 매미. 이건 또 태풍 나비. 근데 나비가 날개가 너무 세요. 그런데 그 태풍이 굉장히 강하지만은 그건 반지 며칠밖에 안 갑니다. 평안한 날은 365일 동안에 대다수의 날이 평온하고 태풍은 며칠밖에 안 갑니다. 온 천지를 뒤엎어 놓고 세계를 뒤엎을 것 같지만은 태풍의 힘은 며칠밖에 안 갑니다. 그러나 고요하고 평안한 날은 오래 장구하게 가는 것입니다. 결국 태풍의 그 폭력보다는 고요하고 조용한 날이 이긴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나를 주의 나라에 옮기셔서 거룩함과 사랑을 주셨은즉 이제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미운 생각이 나고 주먹을 쓰고 싶어도 더 큰 힘인 사랑과 자비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큰 힘입니다. 이수진 장군 여러분 그 테레비 나오는 거 봤죠? 저도 이순신 장군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게 여러분 일본 사람이 와서 총포를 사용하는데 활로서 대항하는 거예요. 총포 앞에 활로서 대항해서 대항이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미움은 활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총포와 같습니다. 실제 힘입니다. 사랑이 무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힘입니다. 실제로. 실제적인 힘이에요. 폭력은 눈에 보이는 힘이고 사랑은 그보다 차원 높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고 겸손을 가지고 살아라.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접이라고. 교만하게 끄떡거리면 망해요.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언제나 살아요. 교만하면 부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자기를 낮추어요.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다가는 다 무너져요. 루시퍼 사탄이 높여지려다가 사탄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여지려고 하다가 쫓겨났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바벨탑이 무너져서 지상에 다 흩어졌죠.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나라치고 스스로 높아진 나라마다 안 무너진 나라 없어요. 바벨론, 아수리아, 메데파사, 로마, 저 나폴레옹의 불란서, 그리고 소련, 일본, 뭐 독일 할 것 없이 스스로 높아진 나라마다 다 낮아진다. 미국도 요사이 초강대국으로 너무 높아지니까 낮아지잖아요. 테러 거지만은 요번 태풍 카타리나보다 더 무서운 테러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테러에 만 명 죽는 것 보았습니까? 9.12 사태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도 3, 4천 명밖에 안 죽었습니다.
태풍 카타리나는 만여 명의 사람을 온 도시를 황무지하고 70, 80만 명의 이재민을 냈. 이건 자연의 테러 아닙니까? 대신 미국의 교만과 오만을 하나님이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고 오만하면 폐망하기 때문에 교만과 오만을 깨뜨리고 겸비하게 무릎을 꿇도록 온 세상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한대 친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의 도움을 청할 정도니까 문제가 되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오늘 카타리나에 있는 난민들 위해서 1억을 헌금했습니다.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 도움을 청할 정도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텔레비 보고 마음에 미국에 대한 실망이 왔죠. 그렇지요. 사람들은 미국은 천당인들도 알고 있는데 미국에는 부귀 영화 공명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친 천당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텔레비를 보고 난 다음 아이고 저런 것도 미국인가?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저런 비극적인 것이 어떻게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모두 다 놀랐을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여러분의 꿈이 깨어졌을 것입니다. 미국을 너무너무 높이 보다가 아이고 우리와 별 도리 없는 별로 같은 사람이네. 그것이 하나님이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면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미국을 낮추심으로 미국을 더 나중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낮추실 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이실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질 위험이 있잖아요.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높은 바위에 그 올라가면 떨어지면 팔다리가 부러지지만은 아예 밑에 있는 사람은 쳐다만 봐지 부러질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높일 때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 것은 높아져서 날 좀 보소 막 이러다가는 그냥 목이 부러지는지 팔다리가 부러져요. 낮은 데 탁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자꾸 나는 낮아져야 되고 그러므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가지고서 폭력에 대하는 것도 살아가는 지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귀영화 공명이 와서 내가 높아질 때 몸을 낮작하게 낮추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라. 뭐 지혜가 다른 데 있는 줄 압니까? 이게 바로 지혜예요. 바보는 주먹에서 주먹을 같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폭력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로 대합니다. 바보는 높아지면 날 좀 보소 그러고 돈 자랑한다고 돈을 그냥 공중에 던져서 날리고 뭐 좀 잘 살게 되면은 호화찬란한 집을 짓고 이사를 가고 외제차를 타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올 때도 인류 모피 옷을 입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다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자가 그렇게 하죠. 교만한 자가 그렇게 하죠. 지혜 없는 자입니다. 바보입니다. 내가 부자가 될수록 평범하게 살고 겸허하게 살면 그 부가 오래오래 가지요. 그냥 날 좀 보수하면 얼마 안 가서 박살해버리죠. 지혜 없는 자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면 지혜 없는 자입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인생 대인관계에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겸비하게 몸을 낮추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살이에 끝까지 축복과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유와 온유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라고 온유한 체험은 오래오래 갑니다. 나는 늘 우리 할머님 생각이 나요. 우리 할머님. 왜? 할머님은 나를 온유하게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잘해도 못해도 나를 끌어안아서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내 새끼야.
그 말이 늘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언제나 저를 안고 아이고 내 새끼야. 아마 내 일생에 내 엉덩이를 가장 많이 두들긴 사람 우리 할머니. 잠자리에 들어가면 할머니에게 하면 할머니가 내 엉덩이를 만지고 두들기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런데 내가 70이 된 내가 그 할머니의 그 온유한 사랑이 그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할머니가 계시면 할머니가 앉아서 늙은 엉덩이라도 좀 얻어맞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 새끼야. 덩어리 싹싹 쓰다듬어. 한 번은 시골에 웅달샘에 가서 더운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엎드리라고 엎드리니까 물을 이렇게 끼얹어서 등물을 이렇게 해주면서 와 이제 보니까 등이 넓적한 게 어른 다 됐네.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몰라요. 등이 넓적한 게 어른 다 됐네. 그래서 요 사이도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 거울 앞에 등이 넓적한지 안 넓적한지 이렇게 봐요. 그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준 것은 오래오래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다. 싸나운 사람은 다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준 것은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일본 사람이 우리하고는 역사적으로 원수관계 있지만 그중에도 일반 정부가 그렇지 개인적으로 좋은 일본 사람들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동안에 우리 담임을 한 아라이 센세이라고 있어요. 여선생인데 그때는 아마 동경에서 피란 와가지고서 우리 시골에 와가 있으면서 임시 학교를 선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생을 만나보려고 우리 학교에 가서 교사 명부를 찾아봐도 없어요. 이름만 내가 나라의 선생이라고 여선생인데 얼마나 친절하고 온유하게 되는지 몰라요. 일본 그때는 일본 사람이 뭐 천하의 호령을 하고 한국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할 때도 저희가 가면 언제나 품어주시고 그리고 이를 잡아줘요. 그때는 이가 많으니까 그 여선생님이 일본 사람은 이가 없는데 한국 사람은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뒤지가 머릿속에 있는 이도 잡아주고 옷 속에 있는 이도 잡아주고 굉장히 사랑을 베풀면서 돌봐주는데 그 온유한 마음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일본 사람을 대할 때 그 아라이 센세이에게 받은 사랑과 온유함이 마음속에 늘 간직이 되어서 미운 사람도 곱게 보게 돼요. 그 인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온유한 마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늘 부모님이 사랑을 해준 부모님은 오래오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넘어질 때 엄마 그런 것은 엄마의 사랑과 온유함을 늘 체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넘어지면 엄마 그러지 않아요. 좀처럼 넘어질 때 아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요 사이 애들은 아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까꿀로 돼가지고서 자식들을 온유하게 돌봐주고 엄마는 그냥 치마 바람 날리고 그냥 바깥에 그냥 바쁘다고 돌아다니고 사납게 구하니까 그 사이에 애들이 어려운 데 가면 아빠 그거 우는 애들이 많다고 그래요. 거꾸로 됐어 이제 세월이. 그런데 온유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오래오래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개 아닙니까? 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다. 잘 길 때리고 주인을 잘 따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사랑을 하는 것이 개 아닙니까? 제일 이름은 나쁘겠습니다. 개 같은 놈. 개 같은 짓 한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개를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온유한 동물입니다. 주인에게 교육을 잘 받고 잘 따르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온유한 사람 사랑해요.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구역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구역원이나 지역원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성도가 좋지요.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사람이 좋아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중에 내 말 잘 듣고 잘 따르면 좋아요. 내 말도 안 듣고 자꾸 거역하면 밉진 않지만 조금 안 좋아요. 온유한 마음. 그 마음 참 좋습니다. 위에 사람을 존경하고 잘 따르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사람이 성급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다 해결돼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온 천지가 다 뒤엎어지고 절망인 같아도 또 세월이 흘러가 보면 또 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사는 사람은 살게 돼요. 오래 참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냥 이판 저판 사판이라고 때려치워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어렵다고 아유 그냥 목매버리라고 그냥 목매서 그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만 넘기면 목멜 생각 안 생기는데요. 한강에서 뛰어내릴 때 그 순간에 지옥 같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뛰어내리지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정상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요. 뭐 오래 참는 마음은 참으로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순식간에 되는 일이 없어요. 어린애기가 어머니 뱃속에 열 달을 기다립니다. 빨리 안 나온다고 배를 때리고 차고 하면 뭐 뱃속에 죽어버리죠. 어린애기가 뱃속에 열 달은 자원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농사 짓는데 여러분 벼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빨리 자라가서 모가지를 뽑아서 올려놓으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것도 기한이 되도록 오래 참아야 돼요. 자식들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받고 시집장가가는 나이가 될 때까지 얼마나 부모님들이 오래 참고 기다립니까? 참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서 자녀들 성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못한다고 그대로 징계로 때리고 그냥 벌을 주었다면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위시해서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못되게 구는 건 우리 보기에는 아이고 하나님 저걸 왜 좀 벌 좀 안 줍니까?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좀 때리든지 그냥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래 참아야 저기 사람이 신앙인으로 바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시고 계속해서 그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오래 기다리고 참으면 서서히 자라고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순식간에 일을 해치워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저기 와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왜 북한을 저렇게 오래 두느냐. 6.25 사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북한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게 하고 독재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버려 주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아직 북한을 주님 참은 것은 하루밖에 안 됩니다. 하루밖에.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니까 북한을 볼 때 하나님은 하루 본 것처럼 보고 있어요. 하루 만에 하나님이 일 해치워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주님께서 기다리시네. 왜? 변화받기 위해서. 변화받기. 어떻게 악한 사람도 변화받을 수 있으니까 변화시키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느끼시는 거, 천년을 하루같이 느끼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안 돼요. 뭐 부부간에 싸움이 나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당장 우리 다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혼 도장에 도장 찍자 그러고 끌고 나가서 도장 찍고 난 다음에는 백발백중 후회해요. 이혼한 사람들 거의 다 후회해요.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좋을 걸. 왜?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신앙 상담을 많이 하니까 되게 나중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좀 참을 걸 잘못했다. 좀 더 기다릴 걸 잘못했다. 그때는 오기가 나고 마음에 그냥 화가 나니까 다 치워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렇게 인생이 간단하게 해치울 것이 아니거든요. 후회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하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거든요. 뭐 그 순식간에 해치우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참고 견디다 보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 뭐가 번쩍번쩍 사진 찍을 때 반짝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지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굉장히 지혜로워졌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갖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오래 참는 것 굉장히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늘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살이는 지혜의 경쟁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으로 나가고 지혜 없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에 짓눌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요 누가 위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한다. 굉장히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용서가 잘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할 때 용서가 안 되고 자꾸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마음에 있어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요. 용서보다도 사람들은 복수할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용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에게 가만히 있는가 보자. 언제도 내가 너에게 복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하지. 나 용서하고 잊어버리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수는 악의 고리가 됩니다. 복수하면 또 복수당하고 복수하면 또 복수하고 그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내 마음으로 되나요?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용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어 알아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를 지날 때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를 때 쓴 연못물을 만나지 않았어. 연못이 써서 못 마실 때 나무가지를 꺾어내니 달아졌지 않아요. 그건 상징적입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 마음속에 쓴 연못물이 생길 때 원안의 쓴 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원안의 쓴 물. 원안의 쓴 물을 마시면 더 쓴 물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죠. 그 원안의 쓴 물에 나무가지를 던져야 되는데 무슨 나무가지냐? 십자가 나무가지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한이 사라지고 용서의 단물이 되려면은 여러분 십자가를 끊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끊어 알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죠.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는 자기가 40년 동안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녀 생활을 했지만은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고 엄하게 살았지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외면적으로 볼 때 훌륭한 종교인이죠. 크리스천 같이 보이죠.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용서와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녀원에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로마의 빌라도의 뜰에서 허리를 굽히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그냥 늘 무심코 지나갔어요. 아,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에게 얻어맞았구나. 막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또 그 복도를 지나가면서 그림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그 그림이 끌리면서 서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엎드려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피를 줄이겠는데 그만 가슴이 미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매를 맞았는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온 덩어리가 다 터지도록 갈기를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 걸맞는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그냥 가슴이 벅차오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는 그 복도에서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서 주님 앞에서 흥흥 울고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 걸맞으시고 날 위하여 저 채찍에 맞았으니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필생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수도원에 있을 때 냉랭하던 수녀가 예수님의
빌라도 떨에서 매맞는 장면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넘쳐나서 그 길로 가장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자원해서 갈가다에 가서 그는 일생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로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그거 죽을 때 마지막 남은 유언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서 나 요만 집에 생긴 장차 요거 사랑 내도록 받겠다. 계산 안 하지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면서 계산한 사람 손들어 보았어요. 계산 안 합니다. 그거는 계산 아니에요. 남편 사랑해 준 것은 계산한다고요. 아내 사랑한 것은 계산해요. 내가 요만큼 사랑해 주신 요만큼 사랑 받겠다고 계산하지만은 자식 사랑에는 사랑해 주고 계산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참 자식 사랑이란 엄청난 사랑이에요. 나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가나안 양로원 그곳에 계신 할머니 한 분 어느 신사가 차에다가 싣고서 내버린 할머니입니다. 내버린 할머니를 우리 가나안 양로원에서 갔다가 돌보았는데요. 이 할머니가 이 보따리는 막 누구만 손대면 막 악과함을 치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날 끼고 자고 끼고 있어요. 너무 보따리에 치매 걸린 할머니 막 벗은까지나 넣어놓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할머니가 죽고 난 다음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그 보따리에 편지가 서져 있으면서 500만 원의 수표가 들어있어요. 500만 원의 수표가 들어있으면서 그 아들 이름과 주소를 적어놓고 그 아들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는데요. 그 아들은 어머니가 나이 늙으시고 치매에 걸리니까 내버렸단 말입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내버리는데 그때는 아직까지도 치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했어요. 완전 치매에 안 걸렸는데 자기가 평생에 모은 돈을 끌어모아가지고서 그것을 보따리에 안고 아들이 내가 쫓는데 쫓겨나버려서 우리 가나안 양로원에 몇 년을 있었어요. 몇 년을 가나안 양로원에서 돌보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입혀주고 돌보아주고요. 아 돌아가실 때 가나안 양로원에 500만 원 주고 가지. 그렇잖아요. 그곳에 먹고 공짜로 입고 자고 돌봐주는데 양로원에는 한 푼도 안 내고 그래 자기를 버린 자식에게 전해달라고 흔들흔들 떨리는 손으로 유언을 적어가지고서 그 500만 원을 자식에게 남겨놨어요. 그 자식에게 연락해보니까 참 죄송하게도 뭐 고등학교 선생이야. 두 말 하지 않고 와서 돈만 받고 장례식에도 참여하고 그대로 가버렸어. 그 참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아주 바보 천치 같은 사랑이다. 무질고 근질긴 인연이다. 자식은 부모를 버렸는데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계산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계산했더라면 그렇게 안 하지.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용서와 사랑을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부모가 자식하는 사랑하는 그 이외에는 이웃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언제나 마음에 응어리져 있어요. 이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 많이 바랐냐. 정말로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거 보십시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천당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옥길을 막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음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 용서하고 사랑받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훌륭한 성자가 되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너무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빚 갚아야 돼요. 예수님께 용서하고 사랑받은 빚을 여러분 남편에게 갚고 아내에게 갚고 자식에게 갚으십시오. 이건 잘난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 용서의 빚을 갚아야 돼요. 이래서 누가 위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 혐의란 것은 의심한 점,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 들추어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소외시키지 말고 서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것을 뺏깁니다. 율법은 사람을 자꾸 갑질을 뺏기고 핥혀서 피를 내고 먹칠을 하고 짓밟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다 보면은 상대방의 결점만 늘 보지 장점은 전혀 안 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안경이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면은 자꾸 있는 혐의도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자꾸 허물을 덮고 그리고 씻어주고 추스려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 자식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덮추는 거 보았습니까? 안 하죠. 더구나 시집간 딸내미가 시집에서 욕을 얻어먹으면 친정집 부모가 딸내미를 얼마나 변호합니까? 걔가 그렇지 않은 애인데 착한데 얼마나 좋은데 시집살이에서 시집에 얼마나 구박을 했기에 저렇게 되었노. 절대 우리 딸 그런 딸 아니야. 사실은 고약하다, 부모는 고약하다고 말 안 합니다. 착하고 좋은 딸인데 왜 자기 딸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보기 때문에 자꾸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미움은 벗기고 사랑은 입힙니다. 반드시 다 그렇진 않지만은 친정집 어머니는 자기 딸을 볼 때 항상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덮죠. 그러나 시집에서는 시어머니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시어머니 좋은 안경 낀 사람 많아요. 그러나 많은 시어머니가 율법의 눈을 딱 끼워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무엇이 자꾸 벗기거든. 교육을 더럽게 받아가지고서 신행집에서 잘못하고 자꾸 벗기고 핥히고 그리고 먹칠하고 짓밟으려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율법으로 보느냐 사랑으로 보느냐가 천양지차가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미국을 볼 때도 미국의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 미국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보면 미국이 결점이 많아요. 나라나 개인의 나라도 결점 없는 것이 없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국이지만 결점이 많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고 세계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스스로 군림하는 자세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꼭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의 눈을 보면은 미국의 좋은 점을 늘 볼 수 있어요. 미국이 그래도 오늘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구제물자를 제일 많이 보내고 원조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제일 많이 희생을 하는 좋은 점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나 미국을 독재주의, 제국주의로 미워하는 공산주의 계통의 사람 보면 하나도 없이 미국이 다 미운 것만 보입니다. 미국 놈 죽여라. 내가 더 동상도 무너뜨려라. 그냥 미국 놈 쫓아내라. 전부 미국 놈입니다.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거는 미움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상대를 봐도 달리 보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덮어주십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주설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 십자가 없이 율법의 눈으로 보시면 우리를 벗기면 가죽도 다 벗겨도 시원찮을 겁니다.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옷만 벗기는 게 아닙니다. 가죽까지 벗겨도 시원찮아요. 뼈까지 핥혀도 시원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의 수렁에 던져버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도 시원찮을 만한 죄인들입니다. 율법 앞에서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에 살 수가 있지 의인들만 모이면 못 살아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집안에서
남편이 나는 의인이다. 모든 것이 내가 의롭다. 마누라보고 이 죄인, 자식들하고 이 죄인. 그러면 남편이 부인을 자꾸 벗기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으면 그 의인된 남편 앞에 죄인된 부모, 부인과 자식들이 못 살아나요. 또 부인이 의인이 돼가 나는 모든 것이 올바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남편 보고 저 병신같이 돈도 못 벌이고 이물도 못 나고 키도 적고 이물도 못 나고 돈도 못 벌고 부끄러워서 데리고 댕길 수도 없다. 자꾸 그렇게 자기는 의인이고 남편은 죄인으로 보면은 남편을 빨가벗기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으니 남편이 의로운 부인에게 살 수가 없지. 또 부모님이 너무 의로워가지고서 자식들을 보고 자꾸 꾸짖고 자꾸 벗기고 핥히면 자식들이 집에 있을 수 없지. 알아야 될 것은 의로운 남편 곁에 죄 많은 여자가 못 삽니다. 의로운 여자 곁에 죄 많은 남자가 못 살아요. 왜?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남편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으로 저런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나에게는 오감다. 나에게는 분에 넘친다. 난 죄인이다. 그럼 부인은 부인대로 아휴 내가 이런 남편 데리고 사는 것도 나도 분에 넘친다. 나는 죄인인데 나같이 못난 사람을 데리고 살아주니 얼마나 고맙나. 또 부모는 자식 보고 우리같이 죄 많은 못난 부모를 부모로 알고 있는 자식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사랑해 주자. 또 자식들은 아유 우리 못난 우리들을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다. 죄인들이 모인 데는 서로 용서와 사랑에 있어서 살 수 있는데 의인들끼리 모이면 서로 물고 찧어서 못 살아요. 우리 한국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모조리 다 의인이요. 뭐다 네 탓이다. 뭐 어째 어째 네 탓이다 전부다. 나는 의인인데 전부 네가 잘못했다. 정부에서는 백신들을 보고 전부 백신들을 잘못했다. 백신들은 전부 정부 보고 정부 잘못했다. 잘한 사람은 많고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잘했으니까 전부 서로 흉을 보고 손가락 보고 베끼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는다. 이러면 못 살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은 의인이지 스스로 의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인데 무슨 큰 소리예요.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 같은 죄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주는 남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남편 여러분, 여러분 같이 못난 남편 데리고 살아주는 부인에게 절하고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할 때는 참 편안한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상대를 못났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둘이 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아주 살 수가 없어요. 분쟁투쟁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끌어안아주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피차 용서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안아주고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뭇가지를 끄고 던진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틀립니다. 세상 사람은 쓴 연못물에 아무것도 없어요. 쓴 연못물 불불 끓고 있고 그걸 마시고서 생활 전체가 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쓴 연못물에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십자가를 던졌습니다. 달아졌습니다. 달아진다는 건 뭡니까? 용납하고 용서로 우리 마음이 달아졌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그냥 종교를 받아들인 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미움과 더러움의 영이 떠나가고 사랑과 거룩한 영이 들어오고 그 영의 영향력으로 성령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는 오래 참게 되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